비교는 해야 되겠죠? 네! 자질과 능력에 대한 비교, 검증은 한데 불필요한 네거티브 헐뜯기 안 한다. 10만 검을 잡아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인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제가 착각을 했네. 어제 오후 제가 역사를 이렇게 돌아버린다. 정말로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의 지도자, 리더가 선의를 가지고 무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더라. 그런데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순응하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환관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얼마면 됩니까? 우리 김차인 검사님 아예 사버리고 싶은데. 아니 같은 공무원 기준 뭐 월급 뻔히 나와 있는 걸. 저는 얼마 안 해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살인 교사 하셨다는 증언 그거 말고 됩니다. 진짜? 아유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요? 에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그동안 뒤조사 많이 했어요. 당신 사수 부장검사 오철순이 뭐 안 받아 처먹은데면 웃더나. 이 박성배 그냥 안 죽어. 갈 때 가더라도 줄줄이 싹 다 엮어서 같이 가려고.